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목포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이태, 도움 말씀에 조선대 스포츠산업과 김민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경기에 제가 이제 더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여름입니다, 온도가. 그렇습니다. 또 남부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네, 화사하게 꽃도 피고 또 날씨도 좋아서 많은 관중들이 배구를 시청하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목포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관전 포인트는 선수들 사전 인터뷰를 만나본 후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이창준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연패를 끊으셨습니다. 네. 이제 연승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현재 팀 분위기가 어때요? 일단 연팀 할 때 프로팀 안 좋았는데 많이 프로팀 많이 하고 뭐 또 리시브 많이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저번 경기에 23득점 그리고 67%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셨어요. 네. 오늘은 컨디션이 어때요? 그때 많이 안 좋았는데 하다가 점점 좋았는데 지난번에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그 정도 성적을 거두셨으니까 오늘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저번 명지대전에서 팀 블로킹 득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감독님이 따로 주문한 게 있었죠. 목포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목포대학교는 현재 1승 2패, 홍익대학교는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명지대학교 이 앞전 경기에서 목포대학교요. 네네. 이 앞전 경기에서 이 명지대를 3대 1로 잡으면서 그렇죠.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네. 특히 이 경기에서 이창준 선수의 활약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이창준 선수가 이제 명지대학교전이죠. 23득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무려 67%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창준 선수의 공격 성공률은 45% 정도 되는데요. 예. 이날 경기에서 보여줬던 67%의 공격 성공률 그리고 23점의 득점 지원, 명지대학교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전 포인트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서브 범실을 좀 줄여야겠는데죠. 그렇습니다. 강팀을 만나면 일단 목포대학교는 서브를 강하게 넣으려고 하고요. 예. 거의 주전 6명의 선수들이 다 스파이크 서브를 넣기 때문에 그렇죠. 범실이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줄이고 오늘 홍익대학교의 리시브 라인을 잘 흔든다면 승산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패는 끊었고 이제 명지대학교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또 연승으로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선수들의 이 분위기 또는 의지도 굉장히 강하다고 전우범 감독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홍익대학교의 관전 포인트, 일단 목포까지 장거리 이동을 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라이트를 책임졌던 이 정병배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오늘 시합을 뛰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레프트에 있는 오경민 선수가 라이트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보이고요. 리베로를 맡았던 이 조성찬 선수가 레프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포지션 변경에서 얼만큼 이 컨비네이션이 잘 맞아떨어질지 이 부분도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번 시즌 이제 전승 우승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막전에서 충남대학교에게 발목을 잡혔고 현재는 2연승 중인데 제가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박준창 감독을 만나봤더니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둔 팀들이 명지대와 경남 과기대란 말이죠. 예. 경기력에 있어서 조금 다소 떨어지고요. 이제 인하대와 경희대 또 경기대와의 경기들, 이 강팀과의 경기에서 얼만큼 선전을 펼칠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홈팀 목포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3번의 센터 김상우, 7번의 센터 강민, 11번의 레프트 박건휘, 13번의 센터 강성래, 14번의 레프트 김동민, 17번의 라이트 이창준입니다. 네, 이어지는 원정팀 홍익대학교의 라인업입니다. 1번에
말씀해주셨듯이 레프트였던 누경민이 라이트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 누경민, 3번의 세터 재경목, 4번의 레프트 주성찬, 11번의 센터 강대훈, 16번의 레프트 정성규, 18번의 센터 전진선입니다. 포지션의 변화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오늘 경기에서 홍익대학교의 리시브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중앙에 있는 이 전진선 선수, 네. 3학년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17년 리그의 브로킹 1위, 또 속공 정확도를 60% 이상 기록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시브 이후에 이 선수의 활용 어떻게 보면 홍익대학교 초반 분위기를 잡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홈팀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는 강력한 홍익대학교의 공격력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앞서 홈 경기에서 인하대학교의 이 경기를 복귀하면 해답이 좀 보일 겁니다. 자, 초반에 1세트에 강한 서브를 넣어주면서 인하대학교의 강력한 공격력을 무마시켰던 좋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을 이 목포대학교 코칭 스텝에서는 강력하게 주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랠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강력한 공격을 펼치는 홍익대학교보다는 목포대학교 쪽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홍익대학교의 단점이 높은 공격력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리시브 성공률, 그리고 네. 디그에 대한 이 성공률이라는 거죠. 네네. 반면에 목포대학교는 수비를 중심으로 배구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랠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목포대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는 이제 정성규 선수를 좀 만나봤는데 한성정 선수의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겠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정성규 선수가 아직 많이 모자라다고 겸손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작년에 홍익대 돌풍의 주축 선수 중에 하나 가 정성규 선수죠. 네. 점프 노프가 굉장히 좋고요. 네. 스윙을 때리는 이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서 상대팀 브로킹이 굉장히 막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이런 이 공격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컨디션이 좋으면 70% 이상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거든요. 네. 이 부분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이 레프트에서 정성규와 활약했던 노경민이 오늘은 재경배의 부상으로 라이트 공격수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어쩌면 홍익대학교 조성찬 선수의 수비 능력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네. 또 노경민 선수의 공격력 한 번 더 활용하려고 하는 이 박종찬 감독의 어떤 카드가 오늘 어떻게 보여질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이 모두 2주간 휴식을 거쳤고 오늘 경기가 끝나면 이제 또 3주간 휴식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목포대, 또 홍익대, 성균관대 이런 1, 2학년 선수들의 주축 멤버들이 많은 팀들이 네. 3주간의 이 공백을 잘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신인 선수들이 1차적으로 일단 적응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또 이런 선수들 어떻게 보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들을 감독들이 집중적으로 구상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목포대학교에 비해서는 홍익대학교의 선수층이 두터운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세트가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목포대학교 선수들 이성찬 리베로를 빼놓고는 모두 1, 2, 3학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아마 경기가 지속될수록 시즌이 지속될수록 목포대학교도 강점이 더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 홍익대학교 선수들은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홈팀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한 선수씩 호명한 이후에 코트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제 뒤에 또 맞은편에 관중들이 와 있고요. 토요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토요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중들이 응원을 하러 오고 속속 경기장 입구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관중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날씨도 완전히 풀렸고 또 밖보다는 이곳 이제 체육관 안이 좀 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구 경기는 코트의 코트를 보는 이 시각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또 선수들이 이 코트 9m 안에 이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죠. 네. 정사각형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시각적으로 재밌는 경기가 배구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고 흰색 유니폼의 홈팀 목포대학교 그리고 파랑색 유니폼의 원정팀 홍익대학교인데 저번 시즌은 양 팀이 맞붙었는데 홍익대학교가 3-0 셧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경기 내용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작년 시즌은 또 홍익대가 한성정 선수도 있었고요. 예. 김영진 선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리그 최강의 공격수와 최고의 세터를 보유했기 때문에 경기력 측면에서는 홍익대가 앞섰죠.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1세트 경기 목포대학교 수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맥어택으로 포문을 열어봤던 홍익대학교고요. 자, 목포대학교 안전하게 넘겼습니다. 홍익대학교 반대쪽. 네, 지금은 그대로 터치아웃이 됐죠? 그렇습니다. 16번의 정성규 선수죠.
레프트 쪽에서 해결을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선취점은 홍익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오늘 또 이 정성규 선수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해서 두 자리 점수를 올리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득점을 해야 하는 정성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2017년 리그에서는 한 약 50% 정도의 성공률. 하지만 이번 시즌 3경기를 치렀지만 약간 떨어진 47%의 공격 성공률. 네, 블록 득점이죠. 네, 정성규 선수의 아무래도 공격 부담이 많다 보니까 네. 공격 성공률에서는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2-0 앞서가는 원정팀 홍익대학교. 역시 홍익대학교는 초반부터 강력한 서브를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예. 네, 이번에도 강하게. 정성규 서브 좋았죠. 네. 넘겨가면 득점. 전진선. 자, 저런 게 무서운 거예요. 강한 서브로 리시브 흔들고 또 이창준 선수가 사실 목포대학교 에이스인데요. 네. 그 앞에 또 전진선 선수의 브로킹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진선 선수는 현재 리그 최고의 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7년 리그에서도 브로킹 세트당 1.04개로 1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강하게 한 번에 넘어왔어요. 자, 홍익대학교 속광으로. 아, 되게 됐고요. 네. 이번에 때려봤으네. 블록아웃 됐죠. 첫 점수 블록아웃으로 기록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네, 이성찬 선수의 리베로 선수의 디그가 좋았고요. 네. 또 마무리는 이창준 선수의 레프트 공격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1 스코어 강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민 선수도 서브가 괜찮은데요. 네, 1학년 선수인데 충분히 서비스! 제가 칭찬을 하니까 강민이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서브 득점 강민이 성공시켰습니다. 강민 선수 또 지금 오늘 스타팅 멤버로 나오지 않았지만 김세훈 선수, 강성래 선수 센터진이 굉장히 많이 보강된 목포대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서브 자 속공 연결 됐어요. 네, 목포대학교 레프트에서 하지만 3번의 재경목 선수 자 사실 재경목 선수는 장신 세타거든요. 네. 직선에 안테나 끝에 정확하게 막아 틀어주는 재경목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4-2 홍익대학교가 두 점 앞서가며 재경목 선수는 이제 또 재경배 선수와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홍익대학교 모두 소속이 되어 있고 아 네 지금 좋아요. 네 좋죠. 17번에 이창준 선수가 이번에는 속공을 시도했네요. 네. 이창준의 속공 득점으로 스코어 4-3 한 점 차. 이창준 선수는 레프트 쪽에 있을 때는 중앙의 속공을 간간히 사용하고요. 예. 라이트 쪽에서는 또 오른쪽에 백시 또는 라이트 후위 공격을 때리죠. 그렇죠. 자, 박건희의 서브가 미스가 나왔네요. 하지만 오늘 목포대학교는 강한 서브가 필요한 오늘 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가 또 저번 2라운드 인하대학교전에서는 서브 득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세트 6개까지 보여줬거든요. 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스코어 5-3 홍익대학교 계속해서 강력한 서브 넣고 있고요. 자 이번에 라이트 밀어넣기 자 어택커버 자 찬스 왔고요. 네 목포대학교 찬스볼 레프트 선택 다시 살려냈어요. 이번에도 럭 득점 하지만 11번의 강대윤 선수 1학년 선수인데요 제대로 클래스 브로킹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대윤 선수 이제 193cm 울산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강대윤 선수는 속공 종합도가 무려 85.7% 네. 빈도는 적지만 공격 성공률에는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블 스코어까지 벌려나가는 홍익대학교 하지만 서브 밤샷 전진선 선수 또 정성규 선수 서브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6-4 전진선 선수 같은 경우는 저번 2라운드 명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22득점 대활약을 보여줬거든요. 리시브가 되면 중앙의 속공 오늘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트 긁히면서 들어갔고 자 후위 공격으로 자 정성규 네 정성규 레프트 쪽에서 후위 공격 저한테 자신 있다고 말한 이유가 있었네요. 정성규 선수가 후위에서는 중앙의 파이프 공격 또 저 레프트 쪽에서의 이 후위 공격 굉장히 각도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목포대학교 선수들 리시브만 된다면 세트 플레이로 하나씩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조성찬의 서브 자 리시브 좋았어요. 자 목포대학교 속공 연결 자 홍익대학교 살려냈습니다. 자 찬스 왔고요. 네 목포대학교 찬스 볼 라이트에서 직선타 좋은 공격이죠. 네 득점 인정이 됐죠. 자, 바로 목포대학교가 홍익대학교를 이길 수 있는 세트플레이들 앞서 경기에서 속공 또 라이트의 백어택 또 레프트의 빠른 시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7-5
두 점 차이로 좁히고 있는 목포대학교. 자, 이번엔 홍익대입니다. 레프트! 아, 정성규 선수 강하고 빠른 스윙 터치아웃 만들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있는 레프트, 지금 오늘은 노경민이 라이트로 뛰고 또 조성찬 선수는 원래 포지션이 리베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비력은 굉장히 강화된 상황이에요. 네. 리시브 좀 불안했죠? 속공! 블러킹! 11번의 강대윤 선수 오늘 두 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두 개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가 저번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에서 블록 득점이 13점, 오늘도 많은 블로킹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전진선 선수나 강대윤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블로킹 면에서는 강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스코어 9대5, 넉 점차 앞서가는 홍익대학교. 자, 목포대학교 서브 리시브는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단순한 속공이 아닌 조금 더 복잡한 시간차 공격이나 양쪽 날개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경민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고 속공! 좋았죠. 김상우 선수의 싱글 토스 좋았고요. 네. 14번의 김동민 선수. 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 득점을 했던 김동민이 이젠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민 서브 강. 네. 홍익대학교 이번에도 속공 화답하고요. 2단으로 연결. 자, 찬스 왔고요. 홍익대학교. 자, 정성규 밀어넣기. 자, 정성규. 사실 올린 토스가 재경무 선수가 올린 토스가 짧았거든요. 네. 자, 재치 있게 페인트 공격으로 정성규 선수 1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10대6, 넉 점 차입니다. 정성규 선수가 벌써 4점째 득점이에요. 네.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했거든요. 잘 나갔어요. 아, 네, 지금 범실이 나왔습니다. 자, 강대윤 선수 범실은 했지만 전위에서 두 개의 브로킹을 잡아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10대7. 목포대학교 서브 조금 안전하게. 아, 지금 자, 행운의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3번 김상우 선수의 멋진 디그입니다. 자, 홍익대 선수는 손바닥에 맞았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부심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부심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신들을 모아놓고 있는 주심입니다. 네, 완전히 손바닥에 위에 올라왔는지. 네. 아니면은 바닥과 손이 같이 맞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판정은 어떻게 될지. 자, 노플레이가 선언이 되는군요.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부심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심이 정확하게 손바닥 위에 얹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서브를 넣을 것이고요. 자, 김상우가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이번에도 좀 안전하게. 아, 서브 좋았어요. 네. 정성규 밀어넣기. 아, 정성규 선수가 두 번째 밀어넣기 성공하네요. 그렇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이렇게 또 강공 말고도 센스 있는 플레이로도 득점을 많이 기록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정성규 선수가 작년에 가장 단점으로 지적됐던 체력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오늘 이 경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관전 포인트 중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자, 정성규 서브. 정성규 서브 강하게. 아, 그대로 서비스. 정성규! 아, 확실히 서브에 강점을 갖고 있고요. 네. 작년보다 범실 숫자가 서브에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많이 성장을 했네요. 스코어 12대7, 5점 차. 자, 사실 목포대학교, 홍익대학교의 강한 서브, 또 리시브 라인을 잘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박건희 선수나 김동민 선수, 그리고 또 이성찬 선수로 이어지는 리시브 라인들 성공률이 한 60%가 정도 되는데요. 네네. 오늘 초반에 홍익대학교의 강한 서브에 고전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던 홍익대학교의 강력한 창과 목포대학교의 방패 중엔 지금은 창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홍익대학교 선수들 강한 서브, 또 레프트 쪽에서의 정성규 선수의 공격이 터지면서. 네. 비교적 1세트 초반은 쉽게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5점 차로 벌어놓은 홍익대학교 스코어 12대7, 작전 타임을 마치고 모든 선수들이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리시브가 1번입니다. 자, 조금 전 서브 에이스를 기록했던 정성규. 네, 네트 긁히면서 이창전. 아, 다시 한번 전준선 선수. 전준선 선수도 마찬가지로 브로킹 2득점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되면 1세트만 블록 득점이 4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전준선 선수나 강대윤 미들 브로커들이 제 몫을 단단히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정성규가 계속해서 서브를 하고요.
자 정성규 이번엔 강하게 그대로 서브 득점. 다시 한번 서브에이스. 정성규 서브에이스 두 개째. 자, 사실 홍익대가 충남대학교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패했던 가장 큰 원인은 충남대학교의 리시브 라인이 버텨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이 경기를 목포대학교도 알고 또 홍익대학교도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이번에도 정성규입니다. 정성규 자. 오늘 서브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서브 에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서브 에이스로 지금 벌써 정성규가 1세트에만 3개째.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속 서브 에이스거든요. 자, 서브가 굉장히 날카롭게 코트의 1번 자리로 들어오는데요. 네. 스코어가 단숨에 15대7, 8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목포대학교 지금 리시브가 안 되니까 중앙 속공을 활용하는 빈도도 줄었고요. 예. 또 중앙 속공에 이은 레프트 라이트의 빠른 시킥이 또 위력을 발휘하려면 리시브가 네.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1세트는 좀 삐그덕거리고 있죠. 네. 원체 홍익대학교의 정성규 선수나 전진선 선수의 서브가 오늘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정성규 그리고 전진선.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4명의 이 리시브 라인을 보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조금 더 리베로의 역할을 좀 강화시켜주는 부분도 필요해 보이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정성규가 언제까지 서브를 이어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성규 네트 긁히면서 들어왔고요. 속공 밀어넣기 어택커버 됐습니다. 목포대학교. 자 이 밀어넣기 이창준. 자 리베로 디그 좋았는데요. 다이렉트. 아 다시 한번 수비 던졌고요. 이번에 공격 성공. 이창준. 이창준이 해주네요. 멋진 크로스 공격이 나왔네요. 자 이전에 이성찬 선수의 두 번에 이은 디그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창준이 조금은 분위기를 끊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로 보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랜만에 목포대학교 서브 강민. 안전하게. 밀어넣기 어택커버 됐습니다. 연타로 넘기고요. 아, 건져냈어요. 네. 안대 뚜리스. 이창준 라이트에서 반크로스 공격 좋았습니다. 이창준이 오늘 뭐 레프트 라이트 가리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4번 조성찬 선수 홍익대학교의 조성찬 선수가 신장이 작거든요. 네. 이 부분을 오늘 이창준 선수가 확실히 100%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목포대학교 9대15 6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서브가 잘 들어가고 있는 강민 선수고요. 자 강민 이번에도 안전하게 서브. 홍익대학교. 자 나갔어요. 네 지금은 나갔죠. 확실히 조성찬 선수의 공격 사실 단신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있고요. 네 조성찬 선수가 이제 원래 포지션도 레프트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격적으로는 반대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창준 선수와 조성찬 선수가 계속 맞닥뜨려져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라이트 이창준 선수, 레프트의 조성찬 선수 신장면에서는 이창준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등히 앞서죠. 그렇습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석점 연속 스코어를 가져가면서 목포대학교도 이제 두 자릿수 점수에 도달을 했고요. 스코어는 15대10, 홍익대학교가 아직은 5점 앞서 있습니다. 자 강민 선수의 좋은 서브가 있었고요. 또 이창준 선수의 두 번에 걸친 좋은 공격,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만 점수 차이가 조금 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하나 차곡차곡 따라갈 필요성이 있는 목포대학교고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네. 자 강민. 강민이 서브 안전하게 계속 넣고 있고요. 홍익대학교. 자, 네. 페인트 공격. 아, 페인트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들어왔어요. 11번의 박건희 선수. 박건희 선수는 2018년 리그 경기당 4.6점의 득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순간마다 나오고 있는 이 공격 아주 순도가 높죠. 그렇습니다. 2학년 선수고 190cm 동해 광희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입니다. 스탠딩 서브. 자, 네 이번에는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자, 넉점 연속 득점에 만족해야 했던 목포대학교 홍익대학교가 오랜만에 서브를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연속 서브를 넣게 되면 계속 더 강하게 넣으려는 욕심이 생기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실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재경목의 서브. 불안했어요. 자, 리바운드 됐어요. 목포대학교의 공격. 라이트 랩트에서 다시 한번 박건희. 연속 득점하고 있는 박건희.
12대 16 넉점 차입니다. 득점 올리고 서브를 넣는데 박광희 선수 서브가 좋은데 오늘은 조금 안정적으로 넣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장홍익대학교. 자, 후위 공격. 자, 정성규 라이트에 빼버테. 정성규도 조금 전에 제가 이창준이 레프트라이트 가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성규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정성규 선수의 이 리시브 성공률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뭐 부분이 많은 정성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원포인트 서버로 이상호가 들어가죠. 17대 12 5점 앞서고 있는 홍익대학교. 자, 이상우 안전하게 서브. 목포대학교. 자, 중앙 시간차. 김동민의 시간차. 확실히 중앙에 속공을 띄워놓고 중앙을 파고드니까 홍익대 브로킹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노브락 상황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차 공격이 완벽하게 먹혀들었던 목포대학교였습니다. 이창준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창준 서브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약간 밀렸죠? 네. 토스를 던질 때부터 이 공격, 이 스파이크는 내가 강하게 때리겠다라는 의지가 보였는데요. 네. 약간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점수차는 여전히 5점 차고요. 자, 정성규 선수는 이제 전이 올라왔고요. 네. 조성찬 서브. 리시브 좀 불안했어요. 목포대학교 후위 공격! 아, 되게 됐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죠. 정성규가 갑니다. 정성규 이번에는 직선입니다. 자, 정성규 득점. 정성규 선수가 클로스의 각도는 굉장히 좋은데요. 네. 자, 직선 공격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습니다. 19대 13, 6점 차. 자,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은 경기가 어느 정도 뜻대로 지금 풀려나가는 모습이고요. 네. 자, 최종원 코치가 있는 목포대학교 중간에 약간 분위기는 탔는데 조금 가라앉죠. 네. 조성찬 서브. 속공 연결. 자, 디그 됐고요. 자, 찬스 왔어요. 네, 목포대학교의 찬스 볼. 자, 후위 공격 이창준. 아, 들어왔어요. 이창준. 이창준의 백어택. 자, 오늘 이창준 선수도 약 5득점 정도 지금 1세트에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예. 자, 랩터 쪽에서의 박건이나 김동민 중앙에서의 공격수들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강민과 강성래의 공격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다이아세트! 이번에 강민! 말씀 드리자마자 강민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중앙에 앞서 비속공은 노브락 상황에서 놓쳤거든요. 네. 하지만 다이렉트는 놓치지 않고 득점을 올려주는 강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득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강성래 서브 이번에도 좀 안전하게. 자, 서브 좋았어요. 네. 자, 브로킹! 자, 이번에는 김동민이 브로킹을 해내네요. 그렇습니다. 김동민의 블로킹. 자, 강민 선수에 이은 김동민 선수의 브로킹 득점. 목포대학교 브로킹으로 2득점째입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로 점수차가 좁혀오자 다시 박종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찬 감독도 이번에 이제 이 작전 타임이 마지막 작전 타임이거든요. 그렇죠. 자, 사실 대학교 경기에서 15대 10에서 지금 16대 19까지 따라 붙었거든요. 네. 목포대학교 분위기를 탔고요. 그 이면에는 리시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창준의 공격력 그리고 앞선에 말씀드렸던 이제 중앙 공격수들이 지금 강민도 득점을 하고 있고 강성래도 좋은 서브를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성래 선수나 강민 선수의 이 중앙에서의 활약들이 오늘 어쩌면 목포대학교가 양쪽 날개를 살리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동민도 블로킹 득점을 해냈고 자, 목포대학교의 기세가 좀 무서운데요. 자, 이제 범실 없이 서브를 넣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홍익대학교의 단점이 리시브거든요. 그렇죠. 자, 흔들리죠. 네. 자, 아, 지금도 터치넷 범실이 나오면서 네. 재경배 선수가 언더로 토스라는 과정에서 네트를 건드렸다는 부심의 지적이고요. 네, 재경목 선수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네. 봤어요. 자, 두 점차까지 쫓아왔습니다. 이제 경기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서브가 중요한 상황이고요. 자, 강성래 서브. 자, 이번에 리시브 됐습니다. 정성규. 자, 찬스 왔어요. 자, 목포대학교 속공으로 강민. 강민 선수가 다이렉트 공격 또 서브 득점. 이번에는 중앙에서 빅키도 성공해 냅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공격 루트 득점을 계속해서 성공시키고 있는 강민입니다. 스코어 한 점 차입니다. 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대학교. 분위기는 목포대학교죠. 그렇죠.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강성래 서브. 아, 리시브 또 불안했어요. 자, 정성규가 준비하죠. 자, 하지만 정성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규가 한번 끊어주네요. 자, 어려운 공격 두 명의 브로킹이 붙었는데
크로스로 큰 각도 만들어내고 있는 정성규 선수. 그렇습니다. 공격에는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리하게 손목만 끊어서 딱 공격을 해내는 부분들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익대고요. 홍익대학교 그대로 넘겨봤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자, 목포대학교! 대각 공격! 14번의 김동민 선수. 저 레프트 쪽에서 벌써 3득점째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앞서 재경목 선수의 2단 패스 페인트는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 20대 19 한 점 차. 김동민이 서브 준비. 자, 김동민도 안전하게 가네요. 자, 정성규! 자, 다시 한 번! 터치넷 범실! 재경목! 이렇게 되면 동점입니다. 자, 중국대학교가 5점이나 앞서 있는 상황에서 리시브 범실, 또 공격 범실, 세타의 이 터치넷 범실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엔 동점까지 왔어요. 네. 거기다 재경목 선수가 터치넷 범실을 두 번 연속으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팅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범실, 다음번에는 부담이 되겠죠. 자, 이번에 김동민이 강하게. 홍익대학교 정성규! 자, 기교됐어요. 기교됐습니다. 목포대학교 살려내지 못하네요. 끝까지 이성찬 선수가 따라가 봤지만 다소 부족했고요. 하지만 네. 목포대학교 선수들 완전히 살아난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21대 20, 1세트부터 정말 쉽게 가지 않습니다. 저번 시즌에도 두 팀이 맞붙었을 때 목포대학교가 굉장히 많은 선전을 하면서 분위기가 지금하고 흡사 비슷했거든요. 그렇습니다. 13번에 송찬욱 선수의 원포인트 서버로 들어가는데요. 서버가 네. 좋은 선수거든요. 자, 송찬욱 강하게 한번 해볼까? 다이렉트! 아, 이번에는 전진선 선수의 다이렉트 공격. 전진선! 확실히 송창록 선수의 서브가 좋았고요. 리시브가 어려운 상황. 전진선 선수에게 다이렉트 기회가 왔죠. 그렇죠. 자, 두 점 앞서간 홍익대학교입니다. 송창록이 계속해서 서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창록 강하게 서베이스! 서베이스! 자, 확실히 홍익대학교는 서브에 웃고 서브에 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습니다. 서브가 잘 들어갈 때는 목포대학교의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고요. 네. 자, 반면에 서브 범실이나 또 서브를 받을 때 네. 리시브의 상황에서는 또 홍익대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석점차 벌어나가는 홍익대학교. 서브가 좋은 송찬욱이 계속해서 서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서브가 좋은 선수거든요. 네, 송찬욱 이번에도 이번에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의 서브에서 두 번의 이 서브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일단은 목포대학교도 이번 서브 또 이번에 이 듀오 브로킹이나 디그가 중요한 상황이 또 목포대학교는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세훈 선수가 들어왔고 자, 김상우 세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세훈 센터 미들 브로커 195의 장신 브로커인데요. 브로킹 한번 기대해 보겠네요. 네. 서브 안전하게. 자, 서브 좋았어요. 이번에도 리시브가 불안했고요. 달려 들어오죠. 누군가요? 센터 쪽에서 전진선. 전진선. 자, 중앙에서 저 높은 공격도 전진선 선수 처리 가능한 선수고요. 전진선 선수가 굉장히 장신 2m에 가까운 신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올해 얼리 드래프트로 시장에 나오면 1라운드 1순위 2순위 생각보다 높은 순위에서 프로팀에 입단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가 오늘 컨디션이 좋았던 정성규 이제 세트포인트 홍익대학교인데요. 자, 정성규 서브 이번엔 안전하게 긁히면서 자, 목포대학교 이창준이죠. 자, 찬스 왔어요. 네. 자, 하지만 더블 컨택. 더블 컨택이 나왔네요. 재경목 선수죠. 재경목 선수가 오늘 터치넷 범실 그리고 더블 컨택까지 범하면서 실책이 많거든요. 사실 세트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살짝 밀렸어요. 미끄러지다 네. 보니까 중심을 잃었고요. 그 상황에서 토스가 손에서 빠졌죠. 그렇죠. 지금 또 김세훈을 빼고 다시 강민을 투입하는 목포대학교 24대 22. 이번 랠리를 목포대학교가 가져온다면 1세트 모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서브고요. 서브가 아, 좋은 강민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민의 서브. 네, 불안했어요. 속공 연결. 자, 찬스 왔어요. 자, 목포대학교의 찬스 볼. 자, 라이트에. 자, 이창준. 이창준. 다시 한번 어택커버. 라이트에. 한 번 더 갑니다. 자, 블록 하지만 득점. 전진선. 중요한 브로킹 성공해내네요. 전진선의 블록 득점으로
25-22 향방을 할 수 없었던 1세트 결국은 홍익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경기 초반에 홍익대학교의 날카로운 서브가 들어가면서 주도권은 홍익대학교가 잡았거든요. 네. 하지만 중반에 목포대학교의 리시브가 살아나고요. 중앙에서 세트 플레이, 특히 이창준 선수의 이 라이트 쪽에서 터져주는 공격 때문에 결국 동창까지 이끌어왔는데요. 예. 자, 이 부분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홍익대학교의 이 승리 집중력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경목 선수의 이제 범실이 좀 있었지만 정성규의 공격력 그리고 전진선이 센터 쪽에서 제 역할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정성규 선수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 보였고요. 제가 기록된 바로는 한 6득점 정도 공격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1세트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고 양팀의 2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목포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1세트 정말 굉장한 접전이 펼쳐졌죠? 그렇습니다. 이창준 선수 목포대학교 이창준 선수는 7득점 44%의 공격 성공률 보여줬고요. 네. 반면에 정성규 선수 9득점 82%의 공격 성공률 역시 2세트 1세트 홍익대학교의 정성규 선수가 이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세트만 블록 득점을 6점 그리고 서브 에이스가 4개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서브 경기 초반에 보여줬고요. 특히 정성규 선수와 이 전진선 선수의 강력한 서브가 돋보였고요. 목포대학교도 리시브가 경기 후반에 50% 이상 회복하면서 예. 결국 좋은 경기를 했는데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번 2세트 이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트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창준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강민 그리고 박건희 강성래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홍익대학교 점수 이제 1세트는 가져왔지만 이 점수의 이 분포에 있어서는 정성규 선수에 너무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정성규 선수를 집중 마크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포대학교는 이창준 선수가 이끌고는 있지만 나머지 박건희 선수나 김동민 선수의 이 득점 지원도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2세트 양 팀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굉장히 예,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트 공격수로 변모한 노경민의 득점포는 아직까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노경민 선수는 라이트에 있으면서 브로킹과 리시브에 치중하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경기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2세트 이번엔 홍익대학교의 선공으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1-0. 1세트는 25-22 홍익대학교가 아주 힘겹게 세트를 가져갔고요. 가장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던 2세트입니다. 자, 2세트 초반 목포대학교는 리시브 성공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리시브 성공률만 높아진다면 중앙 양쪽 날개에 살 수 있거든요. 네. 자, 노경민의 서브. 자, 목포대학교 밀어넣기.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레프트 어택커버 됐어요. 중앙에서 때려봤습니다. 자, 찬스 왔고요. 목포대학교 찬스볼. 레프트 공격. 아, 레프트 쪽에서 15번 김도원 선수죠. 그렇습니다. 김보원 선수죠. 1학년 선수인데요. 김보원 선수가 레프트 쪽에서 교체가 돼서 왔어요. 예. 1학년 선수 191cm 군북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힘 있는 공격이 장점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서브 범실로 점수를 내주는 그렇습니다. 네, 목포대학교입니다. 초반에 범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목포대학교예요. 네. 자, 이번에는 김세훈 선수가 아예 스타팅 멤버로 들어왔죠. 네. 1-1 스코어. 오늘 매서운 서브를 수차례 보여줬던 정성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정성규 2세트에도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정성규. 정성규 선수 저기 1번 자리로 놓는 저 서브가 굉장히 위력 있네요. 네. 오늘 정말
서브에서 좀 굉장한 모습을 저 어떤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네. 손목이 감기고 있거든요. 또 토스도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 네트킥 키면서 운까지 따라주네요. 한번 서브 득점 장성규. 왕숙 서브 득점 장성규. 스코어 3대1. 작년 시즌에 제가 중계방송을 하면서 정성규 선수의 이 서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올해 서브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성규가 벌써 다섯 번째 서브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죠. 자 목포대학교 나이바 블록킹. 하지만 재경목 선수죠. 재경목의 블록킹. 재경목도 장신세타 193의 장신세타이기 때문에 쉽게 앞에서 공격을 하기는 어려워요. 네. 장신세터가 팀에 있다면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리시브가 높으면 그러한 리시브가 높은 리시브들을 잘 커버할 수 있고요. 네. 또 앞에 있는 이 공격진들의 브로킹도 장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서의 공격으로 한 점 만회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스코어 4대입니다. 좋은 공격 해냈죠. 자 이창준의 서브.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요. 이창준 홍익대학교 속공으로 김동민의 득점 연속 득점 목포대학교 스코어 4대3. 김동민 선수도 1세트 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죠. 레프트 공격 말고도 블록에서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김동민인데요. 그렇습니다. 서브 리시브도 책임지고 해줬고요. 예. 자 이창진의 서브 레프트 찍어봤습니다. 자 조성찬 선수 첫 득점이에요. 레프트 쪽에서의 직선 터치아웃이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찬의 득점 스코어 5대3. 자 저렇게 조성찬 선수까지 살아나면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홍익대가 확실히 부드럽게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창이 더욱더 날카로워질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재경목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고요. 홍익대학교 대각 공격. 아 리베로 좋았어요. 자 레프트 자 공격 다시 한번 조성찬 선수 연속 득점을 해내는 조성찬. 조성찬 선수가 키가 181cm인데 레프트 공격수 원래 포지션이 리베로지만 레프트 공격수치고는 단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193의 이 강민 선수를 앞에 놓고 자신 있는 공격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랠리 계속 되죠. 자 터치아웃 시도를 해서 성공하는 강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6대4. 홍익대학교가 두 점 앞서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사동현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나갔나요? 나갔죠. 조금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6대5. 전진선의 서브. 서브도 좋은 선수예요. 내 눈을 뜨고 있는 목포대학교 선수들. 속공 연결. 자 되게 됐고요. 홍익대학교 센스 있게 나갔지만 블록킹. 그렇죠. 김동민 선수가 정확하게 막아냈는데요. 라이트 쪽에 그 전에 범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홍익대 선수들은 지금 김동민 선수의 터치넷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주심과 부심은 홍익대학교의 이 범실이 맞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터치넷이 맞다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네, 스코어는 7대5. 목포대학교가 두 점 뒤져 있습니다. 자 강민의 서브죠. 홍익대학교 센터 쪽에 시간차! 아, 다시 한번 조성찬 라이트 쪽에서 리시브를 하고 중앙을 파고드니까 목포대학교의 이 중앙 미들 브로커들이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조성찬 확실히 발이 빠르고 공격에 대한 센스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2세트에는 조성찬이 득점을 꽤나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브 때려봅니다. 리시브 불안했고 속공으로 득점에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김세훈 선수의 첫 득점이 중앙에서 A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스코어 8대6. 2세트도 쉽지 않아요. 두 팀. 자 초반에 점수가 벌어지면 어려울 수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동민 서브 강하게 다이렉트 연결. 다이렉트 김세훈 2득점째.
195cm 장신이기 때문에 좀 다이렉트에서 이렇게 타점이 높거든요. 자, 목포대학교 선수들 어쩌면 정성규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서브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정성규 선수의 이 리시브 성공률 40% 이하거든요. 네. 자, 밀어넣기 어택커버 됐어요. 홍익대학교 반대쪽에서 때려봤습니다만. 야, 하지만 정성규 선수 쳐내기 시도 성공했습니다. 불러나오시죠. 그렇습니다. 수비력을 공격력으로 보완시키고 있는 정성규입니다. 자, 박건희 선수와 1대1이었는데요. 손을 맞고 나가는 이 정성규 선수의 강력한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경민의 서브. 스코어 9대7. 노경민 강하게 때려봅니다만 네트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노경민 선수 어쩌면 2018년 리그 1학년 루키 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공격 성공률은 51.3%, 경기당 15.7점을 지원하는 루키 중에 굉장히 우수한 루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수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자, 후위 공격! 아, 하지만 이번에는 공격에서도 공격이죠. 네. 수비 그리고 공격이죠. 그렇습니다. 자, 1세트 때는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네. 자, 재경목 선수가 2세트부터는 활용해보네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노경민 선수가 공격력이 굉장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특히 레프트 쪽에서 리시브 성공률도 높고요. 네. 리시브 이후에 빠른 시킥, 또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가 좋은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박 서브. 포대학교! 마지막 블록킥! 정성규! 자, 이창준 선수가 라이트에서 레프트 쪽으로 왔다가 다시 라이트 쪽으로 돌아가는 페이크를 줬는데요. 네. 거기에 정성규 선수가 속지 않고 라이트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11대8 석점 차고요. 자, 강대훈의 서브. 목포대학교. 자, 중앙에서 때려봤습니다. 살려냈어요. 계속되는 목포대학교. 라이트에서! 자, 다시 한번 디그 되네요. 한번 더 가죠. 센터 쪽! 어쩌면 전진선 선수와 조성찬 선수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은 발로, 한 번은 몸으로. 발로, 몸으로 다 막아내고 있는 홍익대학교였습니다. 아, 홍익대학교. 사실 수비력에서는 목포대학교가 앞설 것으로 보이는데 네. 2세트 때 이 수비의 집중력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랠리는 홍익대학교의 창이 아닌 방패로 만들어낸 득점이거든요. 확실히 조성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수비력은 보완이 된 상황이고요. 예. 자, 브로킹이나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넉점차 앞선 채로 이번엔 목포대학교 쪽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죠. 자, 2세트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예. 자, 리시브가 되고 중앙이 살아나고 또 브로킹 부분에서 조금 선전을 해준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은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강대훈이 계속해서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12대8, 넉점차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1세트를 이미 가져온 상황이고요. 강대훈의 서브 안전하게 목포대학교 속공 연결 블록해! 아, 하지만 전진선 선수 오른손이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A속공 막아냈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벽이네요, 벽. 그렇습니다. 김세훈 선수의 A속공. 하지만 전진선 선수가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죠. 그렇죠. 브로킹이 벌써 3득점째입니다. 계속된 홍익대학교의 공격. 네, 밀어넣기 시도. 홍익대학교에게 기회가 왔어요. 속공으로. 아, 지금은 전진선이 약간 실책성 플레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재경목 선수는 A 길을 줬고요. 네. 전진선 선수는 A가 백에이 세타 뒤쪽에서 뜨는 A 속공을 짧은 걸로 사인을 했거든요. 네. 서로 맞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호흡이. 아쉬운 공격이 한 차례 있었던 홍익대학교. 자, 공격권이 이제 목포대학교로 넘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그렇죠. 앞서 김세훈 선수 서브 범실을 지금 3개째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코치 최정원 코치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점수차는 5점 차. 정성규입니다. 서브가 좋은 정성규인데요. 자, 정성규 강하게. 자, 이번에는 제대로 받았어요. 네. 밀어넣기 하지만 그대로 블록 득점이죠. 김보원 선수 레프트 쪽에서 공격 시도했는데요. 두 명의 브로킹이 정확하게 맞고 있네요. 15대9, 6점 차 홍익대학교가 앞선 상황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사실 또 정성규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성규 선수나 전진선 선수가 서브를 때릴 때에는 한 번에 사이드아웃을 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포대학교예요. 예. 하지만 두 번, 세 번, 또 네 번까지 사이드아웃을 돌리지 못하는 상황. 네. 결국은 15대 9까지 벌어지는 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직 세트가 끝나진 않았지만 이 세트도 홍익대학교가 가져온다면 오늘 경기를 셧아웃으로 끝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생각보다 홍익대학교의 범실 숫자가 적거든요. 네. 목포대학교는 상대적으로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서브 범실을 많이 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인데. 네, 강한 서브를 넣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을 마치고 다시 정성규가 서브 준비. 정성규는 강하게 가죠. 긁히면서 들어왔어요. 목포대학교. 내가 대각 찍혔습니다. 이창준. 이창준이 해줘야 됩니다. 또 김상우 세타에 노브라킹 만들어주는 좋은 토스가 있었고요. 예. 자, 기분 좋은 공격 한번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15-10. 또 커플분들도 많이 오늘 관람을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휴일인데 이 정도면 대학 리그는 확실히 자리를 잡은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센스 있는 공격 정성규. 자, 목포대학교 김동맨. 김동맨 랩트에서의 클로스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맨의 득점. 이창준 그리고 김동민 누가 말해도 목포대학교의 투톱 공격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전 세트에서 15-10에서 또 15-15까지 따라갔지 않습니까? 예. 자, 좋은 기억이 있는 목포대학교. 또 이 세트 중반 목포대학교의 반격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준의 서브 준비. 자, 브로킹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예. 정성규 선수의 이 공격에 대한 브로킹들은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이창준. 아, 들어왔어요. 네, 살려내나요? 네, 살려냈습니다. 자, 찬스 왔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강민을 이용하지 않고 김동민입니다. 김동민 선수 랩트에서 C킥, 빠른 C킥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석점차. 그렇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짠 듯이 목표대학교가 중반쯤에 넘어오자 분위기를 또 가져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창준 선수와 김동민 선수의 양쪽 날개 공격수들이 터져주면서 결국은 분위기 반전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홍익대학교 아직까지 정성규 선수의 창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번엔 홍익대학교의 박종창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에 대한 부분들 지적을 했고요. 네. 자, 지금 세타에게 집중적으로 지시를 하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것은 토스에 대한 이 분포도 또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박종창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을 마치고 선수들이 모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창준이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창준 때려보죠. 아, 들어왔어요. 재경배 올려주고 석광으로. 자, 하지만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죠. 벗어났나요? 네. 자, 앞서 장신 센터의 세타의 가장 좋은 점 네트에 넘어가는 공을 잡을 수 있다는 것. 정확한 A 석공을 전진선 선수에게 띄워줬거든요. 예. 자, 하지만 아쉽게도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재경목과 전진선이 석공으로 공격을 연결해봤지만 목포대학교에게 점수를 헌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서브 범실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직 프로와 대학에 대한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기의 어떠한 이 서브의 컨디션을 또는 속도나 강도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 대학 선수들은 더 강하게 때리려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범실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리시브가 좀 불안했고요. 자, 김동민이 올라가 봅니다. 자, 안테나 맞았죠. 네. 다시 넉점 차네요.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하면 결국은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목포대학교예요. 자, 리시브 그렇습니다. 라인, 리시브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재경목이 서브를 준비. 자, 재경목 서브 안전하게 리시브 앞머리 넘어왔어요. 다시 한번 넘어왔어요. 네! 지금 노경민의 그렇습니다.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노경민 선수가 네. 레프트 쪽에서의 공격이 아닌 라이트 쪽에서 지금 이 득점에 공격을 올려줬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좀 수비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노경민 선수 때 이렇게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득점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재경목 이번엔 강하게 그러나 네트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자, 강하게 한번 시도해보려는 보라고 하는 박종창 감독의 지시가 있었고요. 네. 또 저렇게 강하게 때리면서 또 선수는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픔 없이 어떻게 성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넉점차입니다.
18-14. 목포대 지금 같은 비슷한 서브 범실이 양 팀이 두 번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목포대학교는 연속 서브 범실이거든요. 예.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범실을 정말 줄여야겠는데요. 지금 홍익대학교는 지금 김효석 선수가 들어왔죠. 원포인트 서버고요. 레프트 쪽에서의 수비가 한번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효석의 서브. 자, 목포대학교 넘겼고요. 홍익대학교 쪽입니다. 네! 수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레프트 쪽에서의 조성찬 선수의 쳐내기. 자, 두 명의 브로킹이 붙으니까 영리하게 또 엔드라인을 보고 쳐내거든요. 네. 자, 조성찬 선수 오늘 만약에 승리한다면 조성찬 선수를 레프트로 이용한 박종찬 감독의 이 작전은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작전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 앞전 경기와는 다른 경기하고 있거든요. 네. 김효석 선수가 서브 범실하면서 다시 전진선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20-15, 5점차 앞서고 있는 홍익대학교. 자, 강민의 서브. 제자리에서. 자, 홍익대학교예요. 밀어넣기 디그됐고요. 목포대학교 김동민. 아, 김동민 선수 직선으로 뚫어냈죠. 그렇습니다. 과감한 공격 좋았어요. 김동민의 직선타가 득점 인정되면서 다시 넉점차.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코트 안에서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4학년 선수가 리베로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과감하게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팀 4학년 선수가 적기 때문에 미래가 더욱더 밝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범실이죠. 네, 지금 레프트 쪽에서의 정성규 선수. 네. 정성규 선수의 공격이 손에서 밀리면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 작전 타임 요청했습니다. 1세트도 그렇지만 2세트 정말 치열한 접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목포대학교가 중반 2세트 중반에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 했습니다만 서브 범실로 인해서 홍익대학교에게 분위기를 뺏겼거든요. 자, 연속적으로 범했던 이 서브 범실 두 개, 목포대학교 결국은 분위기를 다시 내주는 원인이 됐고요. 네. 자, 홍익대학교도 지금 범실이 나오면서 조금 가라앉은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자, 목포대학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강한 서브가 우선시 돼야 되겠고요. 네. 전희 선수들이 조금 더 간격을 좁혀서 중앙에 있는 시간차 공격이라든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시킥 공격들을 좀 전략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민이 서브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7 석점차 강민의 서브. 정홍익대학교. 자, 지금은 노경민 선수가 그렇습니다. 점프 과정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자, 노경민 선수의 공격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재경목 선수의 토스가 빠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에서 안테나 밖으로 빠졌고요. 예. 처리가 어려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점 차입니다. 자, 강민의 서브. 재경목 올려줬고 이번엔 센스 있게 때려봤습니다. 자, 조성찬 선수 센스 있는 공격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두 명의 브로킹이 조성찬 선수 시간차를 돌아오는 걸 봤거든요. 네. 정확하게 맞고 있는 걸 쳐내기로 넘어서는 조성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석점차. 자, 어려운 사이드아웃 한번 돌려줬고요. 2세트에 정말 굉장한 모습 보여주는 조성찬 서브. 자, 목포대학교 시간차! 아, 들어왔는데요. 아, 지금 나갔나요? 자,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공격이에요. 자, 지금은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22-18. 김동민 선수 중앙을 잘 파고들었는데요. 네. 지금 공격은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아주 좋은 공격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터치넷 범실이죠. 이런 범실이 지금 타이밍에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자, 김상우 선수 공이 넘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2단 패스 페인트를 했고요. 예. 그 과정에서 터치넷 범실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조성찬의 서브. 스코어는 23-18, 5점 차입니다. 조성찬 서브 강하게. 네, 김동민. 아, 그렇게. 확실히 강대훈 선수도 브로킹에서는 강점이 있는 선수네요. 지금 브로킹 3득점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홍익대학교가 세트 포인트입니다. 확실히 홍익대학교가 전 시즌 우승팀답게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집중력이 좋네요. 더군다나 이 조성창 선수 계속 서브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네, 속공 연결. 자, 지금 점수는 확실히 목포대학교가 뒤지고 있고요. 네.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오늘 조성창 선수를 기용한 것, 리시브적인 부분, 또 서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점이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4-19 5점 차 김동민의 서브, 목포대학교. 김동민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네트클 키면서 들어갔고요. 홍익대학교 레프트에서 정성규가 2세트를 끝내네요. 스코어 25-19. 목포대학교가 2세트 중반 많이 따라왔습니다만 결국 홍익대학교의 아성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홍익대학교 생각보다 정성규 선수, 또 노경민 선수, 이 이대성 선수로 이어지는 리시브 라인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더군다나 앞전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던 이 서브에 대한 범실도 많이 줄었고요. 그렇죠. 또 강력한 서브가 연속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포대학교 세트 플레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또 결국은 이러한 세트 차이, 또 점수 차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가 2세트도 25-19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3세트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저희는 다시 목포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트에도 목포대학교가 저력은 보여줬습니다만 결국 세트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는 팀의 깜짝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조성찬 선수가 이 세트의 주인공이에요. 네. 6득점, 5득점, 공격으로 5득점, 무려 83%의 공격 성공률. 그렇죠. 자, 조성찬 선수를 또 정성규 선수를 집중 마크하다 보니까 또 조성찬 선수에게 기회가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적극 활용하고 있는 뭐 홍익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에는 이제 정성규가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따냈지만 2세트에는 조성찬이 이제 서브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고 박종찬 감독의 지약이 완벽하게 먹혀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자, 반면에 목포대학교는 김동민 선수 4득점, 50%의 공격 성공률 보여줬고요. 예. 자, 이제 김세훈 선수 3득점, 60%의 공격 성공률. 골고루 공격은 득점을 지원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고 있는 범실들, 서브 리시브 범실이나 서브 범실들이 결국 홍익대학교를 넘어서는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트 스코어 2-0으로 홍익대학교가 앞서고 있고 홍익대학교는 아직까지 이번 시즌 셧아웃 승리는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오늘 경기를 보니까 경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자신의 경기들, 또 홍익대다운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강점이 있는 팀, 확실히 선수층이 두껍고 이번에 뽑은 이 노경민 선수, 또 이 들어간 재경복 선수, 재경배 선수의 부상 공백으로 조성찬 선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 조성찬 선수의 경기력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서브로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리시 불안했고 속공으로! 아, 디그랬어요. 중앙에. 자, 목포대학교. 자, 레프트! 자, 차례기! 역시 레프트 공격 성공하면서 3세트의 선취점은 목포대학교가 가져왔습니다. 박건희 선수 과감한 쳐내기 공격 성공했고요. 이전에 보여줬던 이성찬 선수 노브라킹에서의 중앙에서 이 속공을 잘 막아낸 이 수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세트 시작부터 큰 소리를 내게 하는 플레이가 자, 나왔습니다. 나왔죠. 범실이에요. 이번엔 홍익대학교의 범실이 나오면서 목포대학교 2-0입니다. 자, 정성규 선수는 타치아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박종찬 감독 선수들에게 아웃이라고 얘기를 확인해주고 있죠. 그렇죠. 자, 목포대학교의 서브. 아, 여기서 하지만 서브 범실이 한번 나오네요. 자, 일단 목포대학교 김상우 선수 서브 좋았고요. 네. 나가긴 했지만 과감한 서브였고요. 자, 초반 분위기 목포대학교 좋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2-1. 자,
목포대학교가 3세트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관중들 열기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성규 선수의 서브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사이드아웃을 돌려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목포대학교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습니다. 정성규 서브 강하게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자 조성찬 선수의 마무리! 조성찬 선수가 확실히 범실이 없는 좋은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공격은 들어왔는데 때리는 과정에서 터치넷 범실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부심이. 네, 지금 아 결국 터치넷 범실이 그렇습니다. 인정이 됐죠. 때리는 과정에서 네트를 건드렸다는 부심의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3대 1이고요. 자, 홍익대학교 후위 공격. 자. 안테나를 맞았어요. 브로킹 맞고 안테나를 맞으면서 홍익대학교의 득점이죠. 그렇습니다. 3대 2 정성규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재경목의 서브 안전하게 넣고 있는 재경목. 자 라이트에서 때려봤습니다만 자, 박건희 선수를 막아내고 있는 이번에는 조성찬 선수 브로킹까지 해내네요. 조성찬이 오늘 뭐 수비 공격 서브 블로킹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용했더니 깜짝 카드 굉장히 적중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 저런 선수가 포지션을 리베로로 잡았을까요? 자 리베로의 강점이 있었겠죠. 네, 그렇군요. 워낙 수비력이 뛰어나니까요. 그렇습니다. 3대3 득점 맞췄고 서브 득점 서브 좋았어요. 재경목의 서브 득점. 정영목 선수도 서브가 좋고요. 정성규 선수, 전진선 선수, 또 오늘 들어간 조성찬 선수 이 네 명의 선수가 서브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가는 홍익대학교. 다시 한번 재경목. 이번에 홍익대학교입니다. 때려봤습니다만 발로 살려냈고요. 넘어. 자, 아, 네. 어려웠죠. 지금은 흡사 족구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창준 선수 마무리. 또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는 공격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집념이죠? 그렇습니다. 공이 좋진 않았거든요. 네. 스코어 4대4로 동점 만들고 있는 목포대학교 박건휘의 서브. 서브 강하게. 아 들어왔어요. 내려봅니다. 어택커버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브로킹. 14번의 김동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이트에서 때리는 정성규 선수의 저 백어택이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네. 특히 크로스 각도도 크고요. 직선 각도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목포대학교 좋은 서브가 필요한데요. 네, 5대4 강한 서브 홍익대학교 차례입니다. 노경민! 자, 하지만 브로킹 맞고 안테나를 맞았죠? 네. 네. 5대5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브로킹 타임은 목포대학교에서 맞춰가는 모양새고요. 자, 홍익대학교 선수들 3세트 집중하지 못하면 목포대학교에게 뭐 어떻게 보면 리드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1세트나 2세트 초반에는 항상 홍익대학교가 달려나갔는데 3세트는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리시브가 되고 있어요. 네. 속공 연결! 비교 성공했고요. 홍익대학교. 자, 더블 컨택이죠. 지금 더블 컨택이 나왔네요. 전진선 선수가 라이트에 있는 정성규 선수에게 올려주는 토스. 하지만 더블 컨택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좀처럼 뭐 이렇게 실수를 하지 않는 전진선인데 더블 컨택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6대5로 이제 앞서는 목포대학교고 이창준의 서브. 이창준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아, 서브 좋았어요. 네! 하지만 조성찬 선수 시간차 공격 싱이 굉장히 빠르고 날카롭네요. 그렇습니다. 탄력이 좋아요. 점프도 좋고요. 마지막에 공을 때리는 순간에 들어가는 손목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자 조성찬 서브 준비. 조성찬 서브. 자 목포대학교 자, 백어택 이창준 어택 커버. 반대쪽에서 김동민. 아 수비됐어요. 수비안에는 홍익대학교 백어택 들어왔습니다. 마무리는 노경민 선수. 노경민 선수예요. 자 라이트 쪽에서 간간이 터지는 저 공격 위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공격력이 원치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노경민 스코어 7대6 앞서가는 홍익대학교. 자, 루키가 저런 과감한 플레이를 하라고 이 코트 안에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제대로 보여줬어요. 작년에 정성규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범실이라고 있는 홍익대학교. 이번에 조성찬 선수 한번 강하게 때려봤는데요. 7대7 지금 정성규가 2학년, 노경민이 1학년 선수, 홍익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재경배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 정예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성규! 아, 아쉽네요. 브로킹을 막아봤지만 아쉽게 사이드엔 벗어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강민 선수나 김세훈 선수 또 교체된 김성래 선수 브로킹들이 하나씩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스코어 8-7.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 나갔어요. 하지만 나갔죠. 굉장히 위력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깎아서 때려봤나요? 그렇습니다. 1번 자리와 2번 자리 사이였거든요. 네. 위력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좋은 시도였던 노경민의 서브. 스코어는 8-8이고요. 자, 김동민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네, 21번 크게 내신 김동민. 과연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김동민 서브 강하게 가봅니다. 자, 홍익대학교 라이트에서 아~ 찍어봤습니다. 노경민! 노경민의 득점!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노경민의 라이트 백어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노경민이 3세트에는 자신의 원래 강점인 공격력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 2세트에는 보여주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3세트에 노경민 선수까지 활용한다. 공격의 루트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서브 안전하게. 자, 목포대학교. 자, 이창준이 떠보죠. 하지만 블록킹! 전진선 선수의 왼손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바닥에 데드가 되지 않고 발에 맞아서 올라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장이 주심에게 어필을 하고 있죠. 네, 이창준 선수가 발에 맞아서 올라오지 않았냐 주심에게 네.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주심은 자 다시 한번 부심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목포대학교 노플레이가 된다면. 기회는 목포대학교가 한 번 더 있고요. 그렇죠. 지금 전진선의 블로킹이 들어온 과정에서 이창준이 발에 맞고 다시 올라오지 않았냐는 항의를 했습니다. 확실히 하지만 전진선 선수의 브로킹은 확실히 위력적이에요. 손모양도 좋고 높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자, 노플레이가 됐죠. 노플레이를 해주는데요. 박종찬 감독은 다시 지적을 자, 강의를 하죠. 자, 부심에게 부심이 또 박종찬 감독에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박종찬 감독은 데드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종찬 감독이 다시 한번 항의를 해보고 있는데 이제 네. 선심께서 박종찬 감독에게 이 상황이 맞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부심이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스코어 9-8. 자, 일단 넘어가고 있는 박종찬 감독이에요. 네, 다시 한번 가야겠죠. 다시 한번 가면 됩니다. 자, 서브. 자, 목포대학교. 자, 레프트에서 오케이. 하지만 브로킹을 하는 과정에서 손이 안테나를 맞은 것 같거든요. 네. 네, 정영목 선수의 손이 안테나를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9-9고요. 자, 홍익대학교 정성규가 밀어넣기! 자, 재치 있는 페인트 공격. 그렇습니다. 손에 탁 걸려서 반대로 넘기는 정성규의 플레이. 그렇습니다. 두 명의 브로킹이 정성규 선수를 정확하게 막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페인트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정성규 선수죠. 그렇습니다. 10-9. 정성규가 이번엔 강공이 아닌 재치를 보여줬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성장을 많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정성규 때려봅니다. 자, 목포대학교 비교됐고요. 홍익대학교 쪽 반대쪽에서 이번에 오케이. 다시 한번 김세훈이죠. 김세훈 선수 10-10이에요 자, 김세훈 선수가 저렇게 레프트 쪽에 있는 큰 공격을 막아주고요. 자, 이런 상황들이 두세 번만 보인다면 이번 세트 목포대학교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자, 김세훈 서브. 자, 서브 좋았어요. 25 조금 불안했고요. 자, 후위 공격에서 이번에는 네. 범실인데요.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정성규가 브로킹 과정에서 터치넷 범실을 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예요. 네. 아쉽죠, 이런 상황은. 13번의 강성래 선수. 자, 아쉽네요. 홍익대학교에게 이제 범실로서 점수를 빼앗겼고 다시 스코어는 11-10 앞서가는 홍익대학교. 재경목의 서브.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재치를 보여줬죠. 홍익대학교 쪽입니다. 어떤 선수가 때려보나요? 자, 이번에는 노경래 선수, 노경민 선수죠. 자, 라이트 쪽에서 해결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정성규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1학년 루키 노경민 선수. 송산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때부터
원체 공격력은 정통이 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진승환 선수를 기용해 보고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네. 재경목 서브. 네. 자, 유효블록 됐고요. 박건이가 때리고 블록킹 됐고 다시 한번 때려봤습니다만 하지만 블록킹해내고 있는 이창준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노경민의 공격을 제대로 막았습니다. 노경민 선수와 이창준 선수, 이번에는 이창준 선수가 웃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창준 선수가 노경민 선수에게 너가 루키라며 내가 형이 보여줄게 이런 거거든요. 이창준 선수도 바쁘네요. 그렇습니다. 공격이면 공격, 블록킹이면 블록킹. 박건이 강하게 나가고 말았습니다. 서브는 굉장히 잘 감겼는데요. 네. 코스 선택에 있어서 약간 범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13대 11, 두 점차 앞서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전진선이 서브를 준비하는데요. 자, 이번 서브도 한 번에 넘어가야 되는 목포대학교예요. 네, 전진선. 속공으로! 속공! 교체된 진승환이죠. 진승환 선수죠. 첫 득점, 교체되자마자 첫 득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강력한 서브를 한 번에 넘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리시브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창준이 서브를 준비하죠. 목포대학교의 에이스 이창준의 강한 서브. 아, 서브 갔어요. 자, 홍익대학교. 자, 노경민. 자, 나이트 쪽에서 큰 각도 또 과감한 공격 노경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경민 선수가 확실히 공격력에서는 굉장한 강점이 있네요. 사실 오른쪽 공격수가 짧은 나이트 쪽에서의 저 짧은 토스를 때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하지만 몸을 굉장히 많이 비틀면서 좋은 공격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조성찬 서브. 자, 목포대학교 김동민이 때려봅니다. 김동민! 조성찬과 노경민과의 1대1 김동민이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사리 리드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14대 13, 3세트에는 양 팀의 점수차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블럭만 만들어내면 각도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목포대학교 선수들이에요. 예. 아, 지금은 진승환의 서브는 좀 아쉬웠죠. 자, 확실히 교체되다 보니까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좀 리스크가 있죠. 네. 진승환이 이제 교체 들어오자마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아쉽게 범실을 기록했습니다. 15대 13, 두 점 차고요. 강한 서브. 자, 목포대학교 올라옵니다. 자, 다시 한번 뚫어내고 있는 김동민 선수. 김동민. 레프트 김동민. 자, 오늘 김동민 선수 3세트의 활약 굉장히 좋은데요. 예. 성지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동민 3학년 선수고요. 193cm입니다. 자, 2세트에도 김동민 선수는 공격으로 4득점 지원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브 좋았어요. 맥어택! 자, 승리됐고요. 한 번에 넘어왔습니다. 홍익대학교 쪽. 이번에 정성규입니다. 자, 두 번 승리됐고요. 자, 때려봅니다. 자, 결국 점수를 가져가는 목포대학교. 11번 박거리의 마무리입니다. 네, 이건 정말 홍익대학교의 창, 두 번 연속 창을 방패로 맞고 창으로 반격하는 목포대학교거든요. 아, 하지만 라이트 쪽에서 이창준 선수에서 디그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중앙에서의 이 김동민 선수의 디그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의 디그가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랠리를 가져가는 목포대학교 스코어 15대 15 동점이고요. 아, 여기서 하지만 범실이 나오네요.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과감하게 서브는 한번 직선으로 넣어봤는데요. 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아야 목포대학교 쪽으로 분위기가 완벽하게 넘어갈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좀 쉽게 점수를 내어줬잖아요. 하지만 앞전에 보여줬던 목포대학교 특유의 수비력,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해서 또 자주 나와야겠죠. 그렇죠. 16대 15, 다시 홍익대학교가 앞섭니다. 자, 다시 한번 서브가 좋은 송찬욱이죠. 그렇습니다. 송찬은 송찬욱 선수가 들어갔어요. 네. 서브 강하게 들어가 봤고요. 자, 레프트! 아, 직선! 네, 서브였어요. 박건이! 한 번에 돌려내고 있는 박건희 선수. 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목포대학교 선수들 이 앞전에 보여줬던 시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기력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또 3세트를 잡는다면 리버스 스윕도 충분히 누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홍익대학교입니다. 정성규! 블록 득점! 정성규! 이창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준이 막아내네요. 자, 이번에는 정성규 선수가 레프트가 아닌 중앙을 파고들면서 시간차 공격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목포대학교의 이창준 선수에게 읽혔어요. 그렇습니다. 박종찬 감독은 곧바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목포대학교가 17-16 한 점차 리드합니다. 자, 1, 2세트에 동점까지 만든 적은 있었지만 역전은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자, 리드를 해가고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자, 항상 중요한 순간에 또 리드를 가져왔던 순간에 목포대학교가 범실로 스스로 무너졌던 1, 2세트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정원 코치가 지적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주고자 많은 대화를 하는 최정원 코치예요. 자, 목포대학교가 이제 1, 2세트에는 범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3세트에는 범실을 조금 줄이면서 그리고 홍익대학교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좋다는 소리거든요. 중요한 건 리시브가 굉장히 살아났어요. 네. 지금 60%까지 리시브 성공률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김상우의 서브. 서브 좋았어요. 서브 좋았어요. 네. 자, 먼 거리에서 때려봅니다. 아, 되게 됐고요. 자, 이번에 목포대학교의 공격이죠. 레프트에서 박건희가 이번에도 성공! 박건희가 연속 2득점! 그것도 큰 하이볼 상황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박건희가, 김동민이 아닌 박건희가 처리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준 선수는 브로킹에서 기여하고 있고요. 예. 박건희 선수는 레프트 쪽에서 공격 결정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앞서는 목포대. 자, 김상우 세터 서브. 자, 홍익대학교 이번에 정성규예요. 자, 나가죠. 나갔습니다. 범실이에요. 정성규의 공격이 각도를 네. 만들어내려고 했던 정성규. 하지만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어요. 정성규의 공격까지 불발하면서 이제 석점 차거든요. 자, 결국 홍익대학교 작전 타임도 지금 다 푼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자, 김상우 세터 서브. 어느 쪽인가요? 반대쪽인가요? 아, 돌아갔죠. 김상민 선수의 블록 공격을 브로킹으로 박건희가 막았어요. 박건희가 박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 기세가 완전히 넘어왔죠. 스코어 20-16. 첫 브로킹이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가져가고 있는 목포대학교. 이번에 정성규를 활용해 보죠. 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정성규 선수 이번에는 이창준 선수 브로킹 사이로 뚫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20-17 석점차. 자, 목포대학교 선수들은 3세트를 만약에 가져온다면 한 선수의 활약이 아닌 모든 선수의 활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순간에 정성규 선수의 서브가 이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서브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자, 1, 2세트에서 굉장히 좋은 서브. 오늘 서브 에이스만 6개를 기록하고 있는 정성규. 강하게 때려봅니다! 서브 에이스! 자, 타임을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성규가 3세트에도 서브 에이스를 가져오면서 스코어는 20-18. 목포대학교가 두 점 앞선 상황에서 분위기를 끊기 위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확실히 정성규 선수의 서브 굉장히 날카롭고 리시버와 리시버 사이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 서브가 좋은 서브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포대학교 일단 리시브 상황에서 견디기가 힘들고요. 20-18까지 따라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규가 이번 서브 득점으로 오늘 경기 현재까지만 7개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과연 이 작전 타임이 끝나고 첫 득점을 가져오는 팀이 굉장히 좀 유리한 구지를 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리시브가 된 상황에서 한 번에 돌리거나 하이볼 상황에서 이창준 선수가 끌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이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는 목포대학교고요. 반면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성규 선수는 지속적으로 연속 서브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홍익대학교 정성규의 서브로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과연 작전 타임의 효과는 어떤 팀이 누릴 수 있을지. 정성규 서브 또 한 번 강력하게 들어가요. 이제 건전했고요. 네. 자, 박건희가 이창준이에요.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창준 선수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이창준 선수 좋은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창준의 득점 작전 타임 이후에 그 효과는 목포대학교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목포대학교 3세트 목포대학교가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발판은 마련한 목포대학교. 김세훈의 서브. 김세훈도 강하게. 아, 서브 좋았어요. 자, 홍익대학교 내밀어넣기. 자, 찬스 왔고요. 찬스 볼 목포대학교. 자, 이창준 쪽이에요. 아, 이창준 그대로 선수 성공! 찬에게 성공입니다. 조성찬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가는 이창준 선수의 공격 통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넉 점 앞서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생각보다 2세트 때 서브 범실을 3개나 했던 김세훈 선수였는데요. 네. 3세트 때는 서브 범실이 아직 없고 좋은 서브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트의 바닥에 지금 조성찬 선수가 넘어지면서 지금 약간 미끄럽거든요. 네, 땀이 조금 묻어나왔죠. 그 부분을 닦고 있었습니다. 22-18. 자, 김세훈의 서브.
자 목포대학교 김세원. 아 들어갔어요. 자 홍익대학교입니다. 때려봅니다. 아, 하지만 블로킹 맞고 안타나를 맞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조성찬이 하나 해주네요. 석점차. 자 재경목의 서브 안전하게 들어왔고요. 목포대학교 네! 자 시간차 공격. 자, 이창준의 시간차. 진승환 선수를 앞쪽에 띄워놓고 이창준 선수가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차 공격 이제 이렇게 되면 3세트 목포대학교 단 두 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박건희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홍익대학교 속광으로 아, 라이트에서 세타 뒤로 돌아가는 백에이킥. 역시 전진선 선수 속공에 있어서는 굉장히 날카로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원포인트 서브로 이상우가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도 3세트 20점 고지를 밟았고요 23대 20 석점차 목포대학교가 앞서고 있는 상황. 원포인트 서버 네 시간차죠. 아 브라가웃 성공해요. 해내는 김동민, 김동민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트포인트 목포대학교. 자 리시브가 되니까 양쪽 날개 공격수들의 활발한 시간차 공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홍익대학교 브로킹이 나오고 있고요. 자, 리드를 가져오는 목포대학교. 자 이창준 세트포인트 상황에서 에이스의 숙명. 너무 힘이 들어갔네요. 하지만 범실이에요. 네. 자 이창준 선수 과감한 서브도 좋았지만 한 번 정도 홍익대학교의 공격 또는 또 수비력을 자신의 팀의 수비력을 믿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24대 21. 자 조성찬 서브 안전하게 목포대학교. 자 범실이죠. 네. 자 범실이에요. 지금은 그대로 나갔죠. 자 양쪽에 네, 선심 다 귀를 들었고요. 네 지금 또 주심이 모든 심판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1선심부터 4선심까지 다 모았기 때문에 이번 판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과연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항의를 했고요. 이번 판정 네 자, 나갔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익대학교가 이제 두 점 차로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세트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두 점을 연달아 빼앗겼습니다. 자 레프트 쪽에서 시도한 공격 맞았으면 노경민 선수의 손인데요. 네. 노경민 선수는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모르거든요. 조성찬의 서브 전위의 김동민 선수 라이트 후위 공격에 이창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레프트에서 다시 한번 범실이에요. 네 지금 많이 흔들렸네요. 자 세트가 일단 토스가 흔들렸고요. 예. 어려운 공격을 브로그아웃 시키려고 했던 이 김동민 선수 하지만 블로킹은 맞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노려서 때렸던 것 같아요. 자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4대 23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놨던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한 번의 실점만 더한다면 듀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동민 선수나 라이트 후위 공격의 이창준 선수가 이번 공격에서는 반드시 포인트를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24대 23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3세트까지 이렇게 역전 승리를 해낸다면은 앞으로의 3주 휴식 이후에 이번 시즌 또 올라올 충분히 또 이제 원래 강팀으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홍익대학교가 3세트에 상당히 공격 범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네. 세트 후반에 목포대학교가 범실을 범해주면서 좀 일단은 역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한 홍익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성찬 서브 오늘 조성찬 선수 정말 팔방미인의 느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조성찬 서브 넣어줬어요. 안전하게 불안했고 바로 넘어왔습니다. 홍익대학교 쪽이에요. 자 정성규죠. 정성규 선수 슈스 만드는 정성규. 24대 24 4연속 득점 홍익대학교입니다. 자 목포대학교 진승환 선수 중앙에서의 미들브로커인데 신장이 좀 작거든요. 네. 이 부분을 노리는 정성규 선수의 공격 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슈스 그리고 계속되는 홍익대학교의 공격 안전하게 서브 들어왔고요. 자 목포대학교 맥어택. 자 들어왔어요. 이창준 좋은 공격 보여준 이창준 선수 역시 에이스답네요. 그렇습니다. 슈스에서 먼저 득점을 하고 있는 목포대학교 이런 공격이 조금 전에 나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창준 선수도 조금만 스피드와 근력을 높인다면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진승환의 서브 홍익대학교 아 자, 들어왔어요. 자 진승환의 서브 득점. 자 선심을 부르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들어온 것처럼 보이긴 해요.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신수환의 서브가 어떻게 됐을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요. 네, 주심의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되면 나갔다는 판정이죠. 그렇죠. 다시 뉴스입니다. 자, 이제는 박종찬 감독이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요. 앞쪽에서 예. 봤기 때문에요. 저희는 반대쪽 코트에서 경기를 지금 관전하고 보고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계석에서 거리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구공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홍익대학교 강하게 범실. 하지만 노경민 선수 자 과감하게 한번 서브를 때려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목포대학교 한 점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요. 노련한 김동민 선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때려봅니다만 범실이네요. 양쪽에서 이 긴장감 또 범실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긴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뉴스 3세트 양팀 휘말리는 승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윤 선수의 서브죠. 네. 안전하게 가죠. 자 목포대학교 속공으로 자 어떻게 됐어요? 네 이번에 홍익대학교 찬스 정성규 쪽이죠. 정성규 쪽이죠. 하지만 브로킹 해내고 있는 김세훈이죠. 그렇습니다. 김세훈 선수 김세훈의 블록킹 세 번째 브로킹 성공해내주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블록킹을 해내고 있는 김세훈. 자, 스타팅 멤버로는 강성래 선수가 들어갔었는데요. 네. 2세트 후반부터 기용된 이 김세훈 선수 브로킹과 서브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김상호의 서브 속도감 연결 블록킹! 그렇죠! 박건희! 박건희의 블록킹! 전진선 선수의 중앙 A속공을 박건희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셧아웃 패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쉽게 물러나지 않는 목포대학교 3세트는 가져왔습니다. 28대 26 세 번의 듀스 끝에 결국 세트를 가져오는 목포대학교였습니다. 자 오늘 3세트 경기 어쩌면 승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예. 목포대학교는 리시브 성공률을 완전히 회복했고요. 날개 공격수들이 중앙을 파고드는 빠른 시간차 공격이 통하면서 결국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목포대학교가 가져왔어요. 하지만 홍익대학교 20점 이후의 집중력 또 경기를 가져올 상황이 됐었지만 네. 사실 범실이 나오면서 3세트는 목포대학교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양팀의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시 목포대학교 체육관 양팀의 4세트를 위해 돌아왔습니다. 3세트 세 번의 듀스 끝에 결국 목포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박건희 선수의 공격 성공률 무려 71% 5득점을 가져왔고요. 네. 공격으로만요. 네. 이창준 선수도 지금 62% 5득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공격의 공격진을 이끌었고요. 자, 2세트 후반부터 기용됐던 이 김세훈 선수의 이 서브나 또 날카로운 서브 또 브로킹이 경기의 중요한 순간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이러한 두 가지 부분들 목포대학교 일단 3세트를 가져온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목포대학교가 24대 20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4득점을 연이어서 먹었는데 결국 세트를 가져오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노경민 선수의 서브가 사실 좀 아쉬웠고요. 네. 자 정성규 선수의 공격 성공률은 60%를 상회하고 있다가 50%까지 이번 세트는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아마 4세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4세트 이제 경기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4세트는 홍익대학교의 성공으로 세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대훈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되겠는데요. 자 1, 2세트 때 홍익대가 이겼던 부분들은 강한 서브였거든요. 네. 아 이창준 지금 밀어넣어봤지만
너무 힘이 전달이 안 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김상우 선수의 이 세트가 너무 낮았죠. 네. 네. 또 이창준 선수는 너무 네트에 붙어서 또 속공을 시도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4세트의 선취점은 호익대학교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건 뭐죠? 네. 자, 11번의 박건희 선수 손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리시브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박건희 선수의 실책성 플레이죠. 그렇습니다. 자, 저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결국 리시브 이후에 공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계속되는 서브 홍익대학교. 자, 사인 맞지 않았고요. 네,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자, 하지만 위에 구조물을 맞으면서 결국 3점째 네. 주고 말았는데요. 지금 석점 모두 홍익대학교에 내줬는데 홍익대학교가 잘했다기보다는 모두 목포대학교의 실수로 발생한 점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목포대학교가 홍익대학교를 따라 점수를 차이를 많이 벌어져서 따라간다면 예. 어려운 경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속공으로! 속공!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민 선수가 그대로 다시 한번 기용이 됐고요. 네. 강민 선수 앞전 서브와 브로킹에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스코어 3대 1. 자, 강민이 서브를 준비하죠. 강민의 서브. 속공 연결! 나갔어요. 사이드아웃 벗어났습니다. 전진선 선수 위력적인 속공이었는데요. 네, 전진선 선수의 속공이 사이드라인을 좀 아쉽게 벗어나면서 다시 목포대학교가 한 점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자, 범실은 나왔지만 전진선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것이 반타임 빠른 속공 또는 또 높이를 이용한 속공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넘어왔어요. 다이렉트! 자, 앞선 세트에서 좋은 모습 보였던 김세훈 선수 그 모습을 이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셀레브레이션까지 멋집니다. 3대 3. 4세트 초반에 자신들의 실책을 모두 만회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김세훈 선수 세 번의 다이렉트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강민이 서브. 홍익대학교죠. 네, 레프트에서 정성규입니다. 정성규 선수의 재치 있는 공격도 좋았지만 이번 공격은 김상우 선수의 수비가 좀 아쉽네요. 그렇죠. 수비 자리를 잘 못 찾고 있었어요. 스코어 4대 3. 정성규 서브. 자, 정성규가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서브 에이스. 세트 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규 서브 그렇습니다. 득점. 5번과 6번 자리 사이를 계속해서 들어가는 정성규 선수 서브 굉장히 위력적이네요. 그렇습니다. 5대 3. 자, 다시 한번 정성규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네트 긁히면서 네 속공으로. 자, 하지만 김세훈이죠. 선수 빅킥 직선 공격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성규 선수의 서브를 한 번 또는 두 번 내지 두 번 정도 안에서 끊어낸다면 목포대학교도 이번 세트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건희의 서브 강하게. 아, 좋은 서브예요. 자, 홍익대학교 백어택. 아, 중앙의 파이프 공격 노경민 선수죠. 노경민의 백어택. A 속공 그리고 A 속공을 시간차로 활용하는 백어택 공격 이거를 우리는 이 파이프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4, 두 점차 재경북의 서브. 네, 손맛을 많이 본 뒤 서브를 하고 있는 재경북 안전하게 들어왔어요. 코스 좋았고요. 네, 리시브 조금 불안했죠. 네, 때려봅니다. 대각 공격. 브로킹을 떴어야죠. 자, 4번의 조정찬 선수, 홍익대학교 선수가 브로킹 떴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라이트 이창진의 공격 성공으로 6대 5 한 점 차입니다. 자, 이창진 선수의 특징이 직선이나 플러스 공격이 가능하지만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를 보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창진의 강한 서브요. 자, 레프트에서. 자, 디그 됐어요. 디그 성공하는 목포대학교. 이번에 이창진인가요? 자, 플러그아웃 됐습니다. 역시 이창준 선수 마무리를 이창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준과 전진선이 1대1로 맞붙었는데 이번에는 이창준이 이겨냈습니다. 자, 거기에 이성찬 선수의 좋은 디그가 뒷받침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6대6 동점 그리고 이창준의 서브 이번에도 강하게 가보네요. 자, 홍익대학교 자 붙었고요. 센스있게. 아, 네. 자, 이번에는 14번의 김동민 선수 수비위치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득점을 해내고 있는 홍익대학교
자, 저 정도 페인트는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네, 페인팅 공격이 통했습니다. 자, 전진선의 서브. 전진선 서브 들어왔고요. 목포대학교. 아, 좋은 공격이에요. 김동민 네, 선수 바로 터치아웃을 만들어내는 김동민입니다. 자, 김동민 선수가 중앙에서 레프트 쪽으로 날아가면서 때리는 저 크로스 공격 굉장히 위력적이거든요. 네. 자, 브로킹도 뺄 수 있는 큰 각도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7대7입니다 자, 김세현의 서브. 자, 아쉽네요. 아, 지금은 사이드라인을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서브 범실로 다시 앞서가는 홍익대학교. 4세트도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4세트 초반에 이제 목포대학교 선수들이 실책을 범하면서 분위기가 좀 기우는 듯했습니다만 또 그렇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창준 선수의 공격 득점이 기여를 했죠. 그렇습니다. 자, 라이트에서 아, 라이트에 김동민 선수와 네, 왼쪽에 김동민, 오른쪽에 이창준 선수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날개 공격수들이 정말 많이 살아난 목포대학교의 모습이고요. 자, 장점인 홍익대학교의 이 브로킹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2세트 후반부터, 3세트 후반부터는 브로킹이 보이지 않고 있는 홍익대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자, 김동민의 서브. 자, 홍익대학교 가운데 쪽에서 아, 연결해봤습니다. 11번의 강대윤 선수. 제가 앞서 1세트 때 강대윤 선수의 속공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요. 네. 간간히 사용하는 속공인데도 정확도는 굉장히 높고 결정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왼 날개 공격수들이 조금 막힐 때는 센터 쪽을 이용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날개 공격수들이 풀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이죠. 아, 7번에 강민 선수 브로킹이 완전히 읽고 있는 상황 재치있게 틀어쳤어요. 그렇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리시브가 사니까 중앙에 속공도 시도하고 있고요. 그 속공을 바탕으로 시간차 공격에서는 좋은 상황이 변출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9대9고요. 자, 이번에 라이트에서 아, 라이트에 노경민 선수 저 라이트 쪽에서 5득점째거든요. 저 공격 굉장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노경민의 득점 스코어 10대9. 한쪽으로 쉽사리 기울어지지 않고 있는 양팀의 4세트 강대훈의 서브입니다. 홍익대학교 강대훈 서브 안전하게 자, 아 나갔어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자, 서브 범실 이러한 이제 신속 게임들 굉장히 치고받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실 관리가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강민의 서브 스코어 10대10. 자, 포지션 아, 폴트. 지금 포지션 폴트가 나왔네요. 노경민 선수의 포지션 폴트예요. 쉽게 볼 수 없는 포지션 자, 폴트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노경민 선수가 지금 후위에 있는데 그 후위에서의 움직임이 서브 때리기 이전이라는 건데요. 네. 자, 지금 이제 부심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박준찬 감독이 또 말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노경민 선수가 후위에 있는데요. 자, 포지션 폴트로 한 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스코어 11대10 앞서는 목포대학교고요. 네, 강민의 서브. 네, 센스 있게 밀어넣죠. 자,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요. 네. 자, 홍익대학교 올려줬고 레프트에서 아, 정성규 선수 차례기 성공했습니다. 정성규 득점. 자, 조금씩 정성규 선수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완성도가 있는 선수로 거듭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 봤던 정성규 선수는 어려운 상황에 범실이 잦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러한 핀치 상황에서 결정력 부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성규 이번에도 강하게 자! 네, 지금은 나갔죠. 한 30cm 정도 나갔나요? 네, 책 한 권 정도의 거리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12대11입니다 박건희 서브 이번에도 범실. 박건희 선수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해결이 되고 있는데 예, 서브 범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2대12 동점이고요. 정성규가 아쉽게 범실을 하자 박건희도 서브 범실을 했습니다. 안전한 서브. 네! 아, 중앙 시간차! 중앙에서 김덕민! 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에서의 속공이 나오니까 또 중앙 미들브로커는 속공을 막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날개 공격수들이 파고드는 시간차 공격에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창준이 강하게 서브 좋았어요.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자, 목포대학교입니다. 때려봅니다. 자, 이번에는 김동민 선수가 레프트 쪽에서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세를 조금씩 가져오나요? 14대 12입니다. 자, 찬스 볼 상황에서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목포대학교예요. 예. 지금 박종찬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았고 4세트에 목포대학교가 이제 14대 12 두 점을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홍익대학교 찬스 볼 상황에서 목포대학교의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 위들 브로커들이나 사이드 브로커들의 위치가 나오거든요. 네. 자, 확실히 목포대학교 3세트 이후부터는 목포대학교가 분위기 확실히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3세트 그 세 번의 듀스 끝에 결국 세트를 가져온 것이 또 4세트에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박건희 선수와 김동민 선수, 이창준 선수 이 공격수들의 완전히 회복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앞전 위기 상황에서 나왔던 서브 범실이라든지 리시브 범실이 3세트부터는 확실히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작전 타임을 끝내고 다 마치고 선수들이 모두 코트 안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창준이 서브를 준비하고요. 이창준의 서브 받아냈습니다. 시간차! 아, 디그랬어요. 네. 목포대학교 김동민! 다시 한 번! 아, 김동민 선수! 네. 하지만 거절했죠. 받아냈습니다. 홍익대학교. 자, 목포대학교에게 찬스가 왔어요. 김동민 다시 한 번! 아, 이번에는 가운데를 파고드는 김동민 선수 시간차! 네. 아, 정말 멋진 경기 양 팀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팀 정말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가죠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조성찬 선수에게 노무락 기회가 왔는데요. 목포대학교의 수비력 버텨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준의 강한 서브 받아내는 홍익대학교. 노경민의 연결 터치아웃. 터치아웃이죠. 네. 노경민 선수 커트 엔드라인을 보면서 잘 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 15. 홍익대학교가 이번 랠리도 빼앗겼으면 위기에 빠질 수 있었는데 노경민이 하나를 써주네요. 자, 어쩌면 1, 2세트만 봤을 때 홍익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쉽게 끝낼 수 있겠구나라는 이 많은 예상을 했을 텐데요. 그렇죠. 3세트 초반에 목포대학교가 견뎌주면서 결국 후반에는 공격력과 리시브고 수비력이 다 살아났죠. 그렇습니다. 자, 전진선 강하게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이제 홍익대 선수들도 목포대학교의 세트플레이를 경기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강한 서브를 널려다 보니까 범실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16대 13이고요. 석점차 목포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김세현의 서브. 자, 벗어나네요. 저 부분에 저 자리. 자, 1번과 2번 자리에서 넣고 있는 서브는 계속 범실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두 점 차입니다. 14대 16.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홍익대학교. 안전하게 넣었죠. 자, 강민이 떠받고 라이트를 선택. 이창준 선수의 라이트 직선 공격 정성규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준의 직선타가 그대로 먹혀들면서 다시 목포대학교가 점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창준 선수가 오늘 보여준 이 공격력 굉장히 좋은데요. 네. 자, 김동민 리시브 불안했어요. 자, 레프트 어택 커버 커버됐습니다. 자, 제자리에 뛰어봅니다. 그대로 터치. 정성규 자, 포유하고 번에, 있습니다. 한 번의 공격은 막혔지만 두 번째는 직선을 선택하면서 뚫어냈고요. 그렇습니다. 재차 공격을 시도했던 정성규 두 번째는 공격이 통했습니다. 자, 노경민의 서브. 노경민 서브. 자, 아, 벗어나네요. 수가 좋지 않았어요. 노경민 선수 벌써 노경민 선수가 서브를 범실을 기록을 하면서 석점차 다시 목포대학교입니다. 아, 목포대학교도 범실이 나오죠. 정말 비슷하게 범실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김상우 세타의 범실. 오늘 김상우 세타가 중앙 속공과 시간차의 좋은 토스들을 보여주는 것들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네. 자, 하지만 이제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의 범실은 또 줄여야 되는 과제가 남은 거죠. 그렇죠. 자, 김부환의 서브 받아내는 목포대학교고. 블록해. 전진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전진선의 블록샷. 자, 완전히 전진선 선수나 또는 강재윤 선수가
이창준 선수나 박건희 선수, 김정민 선수를 밀착 마크하고 있거든요. 네. 리시브가 된다면 중앙의 속공도 과감하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상호의 서브. 속공 연결! 야, 이창준! 이번에는 더 빠르게 가네요. 이창준이 더욱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9대 17. 두 점 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를 만약에 목포대학교가 가져온다면 정말 리버스 스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강민의 서브. 홍익대학교 정성규! 정성규 선수의 직선 공격. 자, 완전히 김세훈 선수는 정성규 선수 앞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1대1 공격에서 직선을 선택한 정성규 선수. 좋았습니다. 정성규 선수가 공격을 성공하고 나서 표정을 보니까 뭐 이 정도로 놀래냐, 원래 하는데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정성규 선수는 확실히 컨디션이 좋은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네. 자, 정성규 서브. 정성규 서브 강하게! 아, 서브 들어갔어요. 자, 목포대학교 라이트! 블락킹! 4번의 조성찬 선수! 조성찬의 블락! 블락킹 두 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점이에요. 자, 동점 만들어냈거든요. 19대 19. 자, 지금 이제 목포대학교 선수 쪽에서 선수를 불러 모았죠. 자, 이창준 선수를 지시하고 있는 것은 이창준 선수의 이제 공격에 대한 활용도를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라는 이 최정원 코치의 지시인데요. 네. 아마 이창준 선수가 지금 레프트 쪽 왼쪽에 있거든요. 예. 자, 이 왼쪽에 있는 선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세트 혹은 오늘 경기에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작전 타임을 마치고 선수들이 모두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확실히 전진선 선수나 재경목 선수, 레프트 쪽에 있는 이창준 선수를 커버할 것 같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창준 선수가 중앙에 시간차 공격을 할 것인지, 레프트 쪽에서 빠른 시킥을 시도할 것인지,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정성규 강하게 이번엔 나갔어요. 자, 하지만 서브 범실이 이어졌네요.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좋은 상황 또는 다행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20점 고지를 먼저 밟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서브권 안전하게 네트 살짝 긁히면서 들어갔습니다. 레프트에서 그대로 조성찬 선수의 천하기. 조성찬의 득점. 브로킹이 붙으면 쳐내고 있고요. 네. 브로킹이 없으면 코트 안쪽에 구석구석을 때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조성찬의 재발견, 조성찬 선수를 계속해서 레프트로 기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부상이 길어지면 또 재경민 선수의 부상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라이트 공격을 이창준이 성공을 시키면서 다시 목포대가 앞서갑니다. 자, 확실히 이제 조성찬 선수를 기용하면 수비적인 측면이나 저런 시스템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예, 앞전 상황과 같이 라이트 쪽에서 때리는 공격에 있는 이 브로킹은 상당히 이제 약점이 있죠. 그렇죠. 신장 차이가 그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주는 리시브는 좋아요. 네. 자, 노경민. 자, 노경민 어려운 공격 쳐내기. 노경민의 쳐내기 득점으로 21대 21. 자, 노경민 선수가 송산고등학교에 있었을 때 정말 좋은 활약했거든요. 네. 리시브면 리시브, 공격이면 공격,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일단 루키답지 않은 과감한 모습들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또 이제 서브가 좋은 송찬욱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왔죠. 송찬욱의 서브. 아, 서브 좋았고요. 자, 이런 찬스 왔어요. 네. 자, 아,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동민 선수의 범실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김동민의 범실이 여기서 나오면서 다시 홍익대학교가 아주 오랜만에 4세트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자, 나이트 수비수가 앞쪽으로 전진한 이 부분들을 보고 뒤쪽으로 밀어넣는 재치 있는 페인트를 놨지만, 네, 아쉽게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되는 송창욱의 서브. 이번엔 강하게. 자, 김동민 방향. 김동민 블락킹 됐어요. 어택커버. 이번에 목포대학교 반대쪽 이창준 쪽. 자, 이창준 선수 그대로 터치. 찬영이. 자, 11번에 강대윤 선수의 선을 맞고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쉽게 내어줄 수 없다는 이창준의 강한 의지가 돋보였던 공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이 홍익대학교의 위기예요. 네. 전위의 공격수들 조성찬 선수, 노경민 선수가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후위에는 정성규 선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홍익대학교 노경민. 아, 한 번에 넘어왔어요. 같은 코스죠. 노경민 이번에도
자, 그대로 득점. 노출된 하이볼에서 직선으로 쳐내기 과감합니다. 그렇습니다. 23-22 노경민의 연속 득점을 앞서가는 홍익대학교입니다. 안전에 두 명의 브로킹이 붙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쳐내는 노경민 선수 기본기가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 팔색조 조성찬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한 번에 넣고 다이렉트! 자, 다이렉트! 노경민! 이 4세트를 잡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노경민 선수가야. 그렇습니다. 승리를 한 겁니다. 자, 이제 홍익대학교 세트 포인트 아니 게임 포인트거든요. 스코어 24-22. 20득점 이후에 노경민의 강력한 공격력. 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번 세트에 득점을 줬을 때 이 재경국 선수에게 지시를 하는 것은 다음 세트 플레이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이제 지시죠. 그렇죠. 네, 다음 플레이까지 이번 리시브 플레이, 자 수비 플레이, 그리고 다음번에 리시브 플레이까지는 일단 지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조성찬이 서브를 준비하고 과연. 자, 생각보다 목포대학교도 오늘 좋은 경기 펼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서브에 대한 리시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조성찬의 서브. 자, 일단 리시브는 됐고요. 네, 목포대학교 속공으로 연결. 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과감한 속공 들어왔습니다. 자, 강민 선수죠. 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부분 김동민 선수나 박건희 선수, 이창준 선수를 많이 예상을 했을 텐데요. 그렇죠. 중앙에 허를 찌르는 속공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민의 서브. 자, 이렇게 마지막에 자, 김동민의 서브 범실로 결국 홍익대학교가 25-23 4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스코어 3-1로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참 목포대학교 아쉽네요. 1, 2세트 목포대답지 않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자, 3세트에 들으면서 목포대학교의 리시브가 살아나고 또 시간차 공격이라든지 또 강력한 서브, 좋은 서브가 보여지면서 홍익대학교를 3세트에서는 또 이겨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4세트 마지막 순간에 나온 범실로 인해서 결국 홍익대학교에 승리를 주고 말았습니다. 자, 홍익대 입장에서는 정성규 선수, 특히 노경민 선수 좋은 공격 보여줬고요. 특히 이 재경배 선수의 부상 공백을 말끔히 메꾸는 이 조성찬 선수의 기용, 어떻게 보면 박종찬 감독이 이 전략적인 부분을 선택을 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리팀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굉장히 네. 힘든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올해가 악재가 참 많네요. 세타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또 연습하다 재인균 선수가 그 발목을 골절을 당한 바람에 올 시즌은 좀 코트에 나오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첫 리베로가 조성찬 선수가 이제 공개에 가담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조성찬 선수의 이제 공격수 선택이 오늘 경기에 정말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앞으로도 조성찬 선수를 계속 기용하실 생각이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선수 부정상 그 뭐 조성찬 선수가 계속 레프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뭐 지금 선수 구성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조선 선수가 계속 올 시즌까지는 마무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베로인데 지금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조선 선수한테 미안한데 아마 올 한 해 잘 버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홍익대학교가 개막전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3연승 가도를 밟았습니다. 네. 이제 3주 휴식 시간 이후에 또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이제 3주 동안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그나마 저희한테 시간을 좀 많이 주어서 다행입니다. 저희가 뭐 부상 선수 있어서 교체 선수로 지금 팀을 꾸려다 보니까 팀 플레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어수선한데 3주 동안 시간이 있는 만큼 조성찬 선수도 레프트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되겠고 나머지 포지션이 바뀐 선수들도 그 포지션에서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지금보다 점점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고생한 선수들에게 멀리까지 와서 고생한 선수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하여튼 뭐 지금 팀이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부상 선수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하여튼 버텨야 됩니다. 버티다 보면은 뭐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힘들지만은 뭐 운동량을 많이 가져갈 밖에 없으니까 좀 잘 버텨서 끝까지 뭐 좋은 성적으로 날 수 있도록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승리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박종찬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팔색조 팔방민이었던 조성찬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포지션이 리베로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왼쪽 공격수로 나와서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 뭐 블로킹까지 해내면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수비랑 공격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했어갖고 괜찮았는데 블로킹은 오늘 처음 딱 했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배구 선수로서는 그 장신의 키는 아니잖아요. 네. 블로킹을 뜰 때 이 타이밍이다 하고 딱 그런 감이 왔나요? 오늘은 그냥 블로킹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날보다. 방금 전에 이제 감독님 말씀처럼 이제 조성찬 선수를 계속해서 공격수로 기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포지션이 아닌 공격수로 가면은 뭐 다른 부분을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따로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그냥 이제 뒤에서 디펜스랑 리시브만 해주면 이제 알아서 저희 레프트 공격수랑 라이트 공격수가 알아서 잘 때려줄 거라서 저는 그냥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경기 이제 승리를 거두셨으니까 소감 한번 들어보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도 이제 더 준비 잘해갖고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오늘 멋진 모습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공격수로도 멋진 모습으로 변모를 꾀하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홍익대학교의 조성찬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 경기 홍익대학교가 목포대학교 멀리 목포까지 와서 3-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자, 목포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경기를 했죠. 1, 2세트 때 몸이 풀리지 않으면서 조금 범실이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 후반 또는 리그 후반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홍익대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했죠. 하지만 이제 특유의 공격력 또 브로킹이 마지막에 살아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온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홍익대학교는 이제 3승 1패를 기록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3주 휴식 시간 이후에 더욱더 연승을 달려야겠죠? 아마 홍익대나 목포대 두 팀 다 보완할 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3주 동안 잘 활용한다면 아마 이 다음번의 경기는 새로운 경기, 더 좋은 경기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목포대학교와 홍익대학교의 경기, 목포대학교 체육관에서 홍익대학교가 3-1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과 김민철 교수, 저는 캐스터 송희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